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요청이 굉장히 많은 광고템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음식 그리고 식재료들, 채소 같은 거를 담아놓을 때 사용을 하는 그냥 플라스틱 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글쎄 이게 진짜로 된다면 거의 뭐 타임머신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템입니다. 그도 그럴 게 광고에서 본 제품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각각의 통 안에다가 똑같은 채소들이나 뭐 과일 같은 거를 집어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14일 후에 경과를 본다? 일반적인 통에 있는 거는 완전히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 그냥 새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혁신적인 물건이고 집에 있는 반찬통 플라스틱 용기 다 갖다가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광고대로 돼야 말이죠. 그래서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박싱이 별게 없어요. 자, 이 제품의 이름은 프레쉬. 아, 좀 발음이 구세했죠? 프레쉬라는 제품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런칭 패키지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아, 용량이 각각 500ml, 700ml, 900ml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게 가격이 9,900원. 사실 겉으로 봤을 땐 별로 특이할 게 없거든요. 플라스틱도 단단한 플라스틱도 아니고 본죽 같은 데서 주는 그 정도 강도? 얇은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3개에서 9,900원이면 싼 편은 아닙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도 2개에 막 1,000원, 2,000원씩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광고처럼 된다고 가장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싼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프레쉬 백이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약간 주황색을 띠면서 좀 투명한 색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뿐만 아니고 이 비닐봉지도 광고 속에서는 음식물을 넣었을 때 일반적인 비닐팩 안에 음식은 썩었지만 여기는 또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런 게 하나 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레쉬 해가지고 일단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데 권장시간은 5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그냥 음식물을 넣고 위에를 돌돌돌돌 말아서 접어주면 끝이래요. 그리고 이걸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데 세척하고선 건조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거나 또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다가 식재료를 넣고 뚜껑 닫고 끝.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랑 이 제품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음식물에서 에틸렌가스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음식물이 부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자는 미네랄이랑 제올라이트를 결합을 해서 그 에틸렌가스의 발생을 뭐 최소화하거나 막아주거나 그래서 음식물의 부패가 늦는다고 합니다. 일단은요. 근데 사실 플라스틱 통을 봤을 때는 색깔만 오렌지색인 것 말고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통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 없거든요. 과연 이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실사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녀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비교군이 필요한 것 같아서 광고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용기 안에 보관을 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개가 있는 용기들을 이렇게 사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용기는 이것도 얇은 거니까 혹시나 얇은 거에다가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이소에서 두 개 1,000원짜리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비닐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도 보니까 지퍼백은 아니었더라고요. 리얼리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일이 맨날 많아. 자 이거는 몇 시간 전에 마트에서 가서 사온 재료들이고요. 비교적 금방 상하는 녀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에서도 얘네들을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제가 똑같은 거를 두 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냉장고에 놓고선 경과를 보고 하나는 실온에다 놓고 한번 경과를 보려고요. 하나를 큰 통에다 놓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량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비닐팩에다가 보관을 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프레쉬 백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좀 빼주고 그리고 비닐팩에 있는 양파 역시 공기를 빼면서 돌돌돌돌 말아줄게요. 자 그리고 다른 봉투들 하나에는 라임을 넣을 건데 광고랑 웹사이트 상에서 봤을 때는 라임이 이 봉투에 넣는 건 잘려있고 여기는 안 잘려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둘 다 잘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도 한 두세 장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얘네들을 냉장고에 놓고 실온 보관을 할 건데, 이렇게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실온에다가 두고, 냉장고에 있는 거랑 실온에 있는 거랑 하루하루 관찰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길 때쯤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26일 새벽 4시 27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 3월 3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5일 지나서 6일차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직 이 통에 있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잘라놨기 때문에 비교적 부패가 되게 빨리 된 것 같거든요. 바늘 잘라놨는데 곰팡이가 틀어가지고 색깔이 지금 다 변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껍질에도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시백 안에 있는 거는 조금 더 덜 상했을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똑같아! 똑같다고! 이게 뭐야! 에이 진짜? 멈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계속 상태가 어떤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똑같긴 했거든요. 상한 정도를 지금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비닐팩이었어요. 똑같아! 분위기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온에다 뒀을 때는 광고대로 안 된다! 솔직히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보이겠지 했는데 역시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근데 일단 얘네들은 실온에다가 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금 바나나도 그렇게 색깔이 많이 안 변했고, 그리고 여기 잠깐만 이거 좀 뭐야 이거, 얘보다 오히려 더 지금 색깔이 지금 전박이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뭐 완벽하게 색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울토마토도 아직은 비교적 멀쩡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이도 아직은 크게 뭔가 상한 게 보일 정도는 좀 아니라서. 자, 냉장고에 있는 거는 라인 멀쩡합니다. 진짜 냉장보관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직은 멀쩡해요. 아직 6일차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3월 7일 일요일입니다. 얘네들을 지금 넣어놓은 지 열흘째고 한 번도 뭐 열었다 닫았다 한 것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상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요렇게 봤을 때도 여러분들 시들시들해 보인다가 좀 느껴지죠? 반면에 요 프레쉬 백에다 담아둔 거, 이건 손으로 못 만질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썩었어 그냥. 야, 이거 뭐야, 이거 파래김 물에다 적셔놓은 것처럼 됐어요 지금. 이게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토마토가 보니까 좀 상했더라고요.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다 넣어놓은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꼬다리에 조금씩 하얗게 곰팡이가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레쉬 이 박스에다 넣는 건 어떨까 하고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부패가 시작되고 있어. 이게 뭐냐고! 아니 안 상한다며! 뭐 토마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한 것들 빼놓고 이것도 빼놓고 다시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냉장고에 있는 애들은 라임도 곰팡이가 보이거나 이러진 않고요. 양파도 비교적 얜 또 왜 얘가 더 누래. 아무튼 그렇고요. 오이도 그렇고 바나나. 바나나! 이 바나나는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은 바나나가 노란색에서 검은색으로 껍질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냉장고 안에 넣어둔 프레쉬 용기에 있는 바나나의 색깔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뭐냐고 이게!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광고에서 봤을 때는 프레쉬에는 그냥 노란색 바나나였단 말이에요. 바나나의 경과를 봤을 때 광고대로 안 된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화가 좀 나는 게, 광고를 보면 진짜로 이게 된다고? 그래서 많이들 구매를 하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광고에서 노출도 시키고 있었고, 근데 이미 사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고 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올라이트랑 모시기 그걸로 부패를 방지를 해준다면서요.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역대급인데. 일단 광고에서 명시한 14일 흐르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오후 8시 2분입니다 지금 18일째 흘렀어요. 지난번이랑 경과가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좀 오랜만에 켰는데,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결과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통 안에 방울토마토들이 곰팡이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광고대로라면은 이 프레쉬에 있는 거는 이런 곰팡이 피면 안 되거든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똑같이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 그래서 실온에 놨던 바나나도 이제 조금 색깔이 변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다 놓는 거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누런색으로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좀 상한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색깔만 멀쩡한 거지 지금 안에는 다 상했을 거예요. 자, 뒷면에 프레쉬에 놓았던 거는 어떠냐? 보기에도 색깔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에도 똑같이 상했다. 조금 더 덜 상하게 느껴지진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은 일반 용기랑 그냥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러면 나가린다. 제가 오이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용기에다가 넣어둔 오이는 이게 설탕이 묻어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거려요. 지금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황색 통 안에다 놓는 거는 얼마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 보면은 이것도 설탕 묻은 것 마냥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부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실온에다 보관해준 식재료들은 진짜 토시 하나 다를 것 없이 뭔가 더 늦게 상한다, 이런 것도 솔직히 느낄 수 없는 그냥 똑같은 플라스틱 용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이다. 자, 일단 실온에다 둔 거는 이것도 일단 그대로 둘 거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은 상하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 상추가 그래도 좀 아삭아삭하게 힘이 좀 있어 보이고, 부패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살짝 말라 비틀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 껍질이 오르스름하게 바뀐 그거 말고는 아직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거 프레쉬백 안에 있는 것도 껍데기가 지금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살짝은 여기 바뀐 것 같은데 봉투가 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아직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하진 않았습니다. 바나나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블랙 에디션 버나노스가 됐고요. 그리고 오이도 유독 멀쩡합니다. 뭐 바뀌기만 하고 뭐 아직 모르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돼요. 이미 지금 이거 다 해봤는데 뭐 안 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더 경과를 두고 지켜봐야 여러분들께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을 테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는 부패가 진행돼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한 번 더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6일이고요.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음식물을 보관을 하면은 40일이 지나서야 이제 부패 상태가 좀 보일 정도가 된다. 생각보다 안 썩는다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다 꺼내 보자고요. 오이, 오이. 스마트까지. 첫째로 오이를 반으로 싹 썰어놓은 거예요. 일반 용기에 담아둔 거는 이렇게 하얗게 부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쉬 용기 안에 있는 건 어떨까? 오픈 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지금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하얀 점 보이시죠? 와, 그리고 얘는 가관입니다. 지금 밑에 하얗게 부패의 흔적, 국물들이 이렇게 와우. 용기에도 이게 하얗게 보일 거예요, 이거 액체. 이거 좋습니다. 혹시나 냉장고 안에 넣어둔 건 좀 다를까 하고 기대를 해봤지만 오이를 확인해본 결과는 역시나 광고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일반 용기도 밖에 있었던 거는 뭐 곰팡이도 슬고 했지만 냉장고 안에다 보관을 한 거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면은 프레쉬에 있는 건 어떨까?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나 얘가 신선하면 얘도 신선하다, 그리고 얘가 신선하면 얘도 신선하다, 별반 차이 없다. 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곰팡이가 슬랑말랑 슬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껍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색이 이렇게 바래졌어요. 다. 제가 왜 하필 부패가 시작이 됐을 때 지금 오픈을 하냐, 이때 보여드려야 이 프레쉬 팩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과연 다른 점이 있을지. 여기 하얀 점들 콕콕콕콕 보이시죠? 곰팡이가 생기려는 그 음식이 부패하려는 그 진행률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쭈글쭈글해.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라바라 아닙니까? 라임 바이 라임. 아무튼 케바케. 라임의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부패가 시작이 됐어요. 아, 물론 어느 집 냉장고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 냉장고는 아닌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봅시다. 이게 뭐야?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상추!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거 말고 별반 뭐 상하거나 막 이런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프레쉬 팩 안에 있는 거는 혹시나 똑같이 시들시들하고요. 여기 거 먹고 싶다. 아,
마지막으로 요 녀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에서 나왔던 거와 제가 똑같이 알고 하얀 양파 말고 적 양파를 가지고 왔어요. 와, 이건 냄새가 상당하네요. 부패가 많이 시작이 됐나봐요. 지금 악취가 조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쪽은 노랗게 이제 물이 들었고, 밑에 보면요, 이제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양파가 부패가 진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후레쉬 팩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좀 즐겁게 즐겁게 밝게 밝게 긍정적으로 조금. 이것도 양바 양인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까맣게 부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양파는 왠지 모르게 일반 팩보다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일반 팩에 넣어놓은 양파는 한 조각만 봐도 아실 거예요. 확실하게 부패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양파는 어쨌든 결론은 광고대로 안 된다. 왜냐면요, 광고대로 되려면은 얘가 부패가 시작이 됐어도 얘가 부패의 기미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패가 시작된 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이걸 들여다봤어요. 얘가 상하기 시작하면 얘도 상하기 시작했고,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다. 일단 뭐 양파만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재료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사용해본 기준에서는 이랬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후레쉬 JJ가 냉장고와 실온 두 조건에서 모두 사용을 해봤지만, 일반 비닐팩과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둔 음식물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참, 제가 이 영상을 냉장고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실온에 있는 거 이런 것들 확인을 하면서, 나는 솔직히 광고 보고 2주면은 진짜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 생각보다 너무 촬영이 오래 걸렸고, 이게 음식물이 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자,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좋아요가 정말 많이 안 눌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 안녕히 계십시오.